테리 결혼식 복장을 좀 사려고 하거든요. 테리 옷 마음에 들어요? 아무도 테리한테 관심이 없어. 집이라고. 까꿍. 까까꿍.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마트 이마트 PPL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테리 그 지인 결혼식에 좀 데려가야 되는데 옷을 사야 돼. 옷이 없어. 다 내복쟁이잖아, 우리 딸이. 아, 내복밖에 없어요.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닌가? 아니, 내복을 입고 할 순 없잖아요. 아, 맞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트에 와서 테리 결혼식 복장을 좀 사려고 하거든요. 아, 내 옷 사러 온 게 아니었어? 네, 테리 거. 오빠, 카메라 그래도 간만에 우리 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좋지 않아? 진짜. 그럼 우리 그러면 우리 야식도 먹고 그러자. 야식은 안 돼. 나 지금 배가 아파. 회사 선배 두 번 갔는데 안 좋아. 애기들 되게 옷이 되게 많다. 근데 약간 격식 있게 입어야 돼서 공주 옷 같이 좀 예쁜 걸 사야 될 것 같아. 결혼식으로 엘사를 입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나는 건 아니잖아. 뭐 누구한테 혼날 건 없잖아. 아우 대박. 우리 딸 너무 좋아하겠다. 어떡하니 너무 귀엽다. 세리 선물 좀 너무 좋아하겠지. 이렇게 귀여운데.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두 개 다 예쁜데? 39,000원 비싸. 두 개 하나만 해야 돼. 이거 할까? 이게 뭔가 조금 더 공주 같지? 약간 그런 느낌 있고 이거는 학교 갈 때 입는 옷 같아. 20,000원 정도. 요거 진짜 중요한 설명 제가 해드리려는데 잠깐만 그럼 기다리세요. 먼저 결제할게요. 저기서 계산하는 건지 알았더니 아니네. 요거 찍어줬어요. 찍어갖고 저 카운터 가서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네, 어쨌든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민 행복카드라고 이거 여러분 진짜 꼭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거를 임신했을 때 제1병원에서 발급받았어요. 이제 발급을 하면 나라에서 여기다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돈을 받았고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복지수당. 아동복지수당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엄마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걸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돈을 준다는 얘기지. 꼭 받아야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근데 이제 어느 아동까지 주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입금이 돼요. 임신했을 때 내가 분명 이거를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치.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기움이 근태리가 아주 이런 거는 잘 챙겨. 이런 거 잘 챙겨. 이런 거 이제 금방 챙기지. 또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신청을 하는데 나 아까 근데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면 안 돼? 7미모아모아 7세 미만의 아동 모든 아동. 아 왜냐면 조용히 해봐. 누가 들을까 무섭다 지금.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혜택이 있으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단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신청을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검색창에 복지로 을지로 복지로 그 로가 이제 도로 같은 건가? 복지로 갑시다. 모르겠어. 막 아동수당 검색하시면 녹색창에 아동수당 네. 뜨거든요. 이건 꼭 챙기셔야 돼요. 네. 네. 은근히 쏠쏠하고 쓸 데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좀 요걸 결제해서 우리 테리 결혼식 때 입힐게요. 네. 아 너무 잘 산 것 같아. 네, 다시 질문.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만 7세 모아. 그리고 언제 들어와? 25일. 돈은 얼마가 들어와? 10만 원. 오빠 너무 쉬운 거를 너무 뭔가 세무사 시험 때문에 어떻게 그래. 만약에 몰라. 그럼 뭘 검색하면 돼? 복지로 아동수당. 오케이. 우리 와이프 진짜 똑똑하다. 여러분 꼼꼼한테 성격 아시죠? 신청할 때 그 방법을 다시 설명해주셔서 자꾸 그렇게 큰테리 역할이었는데 큰테리가 빼뜨렸어. 이게 그 주민센터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그다음 위임장이 필요해요. 근데 오빠가 나 대신 갔을 때 대리인으로 갔어? 나 기억이 안 난대 사실은.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자꾸 기억을 잃어요. 오늘 그만이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어쨌든 여러분 본인은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대리인이 갈 때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본인이겠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뭐 대리인이라고 하면 뭐 삼촌이나 이모 이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것도 만약 모르시면 직접 좀 검색창에 치세요.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로 은근히 뭐 옷 사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지난번에 주렁주렁 갔을 때도 그 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리고 애기 간식 살 때도 뭐 여기저기 초록말 다 쓰니까. 아 그때 글램핑 갔을 때도 쓰지 않았나? 간식 살 때. 아. 오늘 왜냐면 지금 아이가 지금 우리가 23개월이니까 23개월 동안 받은 거면은 230만 원이야. 그러네. 그래서 너무 잘 썼어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은근히. 자 빨리 가서 세탁을 해서 입혀볼게요. 또 만나요.
지금 테리는요 엄마 아빠가 사준 옷을 입고 꽃단장에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테리 옷 마음에 들어요? 테리야 우유 먹고 있자. 우유 깎아줄까? 이게 뭐니? 이거 지금 뭐니? 테리야? 어? 이거 한번 들어가봐. 어, 많이 아빠 살쪘다. 살찐 거 아니야? 쪘네. 야 여기 안에 아래 이거 시작 때문에 테리야 가자. 테리 엄마 신발 신겨줄게. 신발 신고 우리 오늘 예쁜 컨셉으로 빼자. 엄마 또 패션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알지 아가? 빼줘.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까꿍 여러분. 엊그저께 이제 테리 거 옷을 사서 세탁을 다 해서 싹 입혀놨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집에 와서 검색을 했더니 최저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업무예요. 근데 이게 국민 행복 카드가 계좌로 해서 인터넷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비교하셔서 사시고 웬만하면 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원래 내 손에서 떠난 거는 이제 잊어야 돼 와이프야. 몰랐으면 그만이야. 너무 알아버렸어.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최근에는. 최근에? 왜냐면 사람들이 결혼식 때 얼마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 그리고 나는 사실 내가 연예인이잖아. 그리고 나 되게 옛날에 힘들 때인데 연예인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 되게 힘든데 20만 원씩 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못 본 척했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우와 너무 예쁘지? 또 결혼하는 삼촌이야. 멋있네요. 아우. 많이 힘드네요. 결혼식에 오니까 왜 제가 주인공이 아닌 다른 분이 주인공인 이런 자리에 오니까 주인공 욕심이 다시 생기면서 다시 결혼식을 해야 되나. 첫 결혼식. 근데 약간 테리 되게 뭐 사람들 너무 예쁘다 테리야 테리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테리한테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귀여운데 왜?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지금. 우리 테리가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따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귀여워 이러고. 꿈 아니야? 집 이러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민족다. 지금 아기가 너무 울어서 원래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테리가 너무 집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마트 때 보여드렸던 국민 행복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매월 1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는 거지? 매달 10만 원. 오늘은 제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리 집에 갈 거예요? 테리 집에 갈 거야?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국화점 지하상가로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안 보이죠? 저희 남편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목에 그거 아까 결혼식장에 못 보는 것 같아서 먹고 싶어요. 그거 찾으러 갔거든요. 일단 우리 둘이서 알아서 먹을게요. 굉장히 정색을 한번 보여줬더니 찾아오겠다 했으니까 이제 찾아오는 줄 한번 봅시다. 테리가 많이 배가 고프네. 전화가 방금 왔는데 없대요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분실하는 건데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서 가방 뒤졌는데 가방에서 나왔거든요. 큰일났네. 아니 불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왔어 왔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근데 없어. 저희 갔더니. 어떻게 생각해? 화가 너무 났어? 아니면 미안해? 아니면 어떤 마음이야? 내가 더 열심히 챙길게. 그럼 뭐 그런 마음이 좀 미안해. 됩니다. 진짜? 더 대박인 줄 알아? 뭔데? 미안하다. 할만하. 그래도 오빠 너무 수고했고. 아니 오늘 거기 가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거 죄송한데 이것 좀 애기 목걸이 찾아야 된다고.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앞만 봐도 없는 거야. 거기 다 검은색인데 괜찮아요. 네. 와이프가 맛있는 거 찾을 테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만족. 여러분 그나마 해피엔딩이에요. 찾았으니 다행이지 뭐. 여보 미안해. 안녕히 가세요.